대흉근입니다. 대흉근은 요 쇄골, 쇄골지 내측 2분의 1, 그 다음에 흉골하고 늑골이 만나는 부위, 흉륙관절 부위, 늑연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두방향, 유두쯤이 예, 검상돌기가 있죠. 예, 검상돌기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위쪽, 5번서부터 복직 근처로 해서 붙습니다. 그래서 복직 근처에 일부하고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대흉근입니다. 대흉근의 기점은 이제 이렇게 네 4분지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대결절 부위로 나머지 근육들하고 혼합해서 널심줄력대로 붙어 있어요. 팔로 내려가는 근육들하고 이렇게 추합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흉배에서 올라오는 견갑하근, 그 다음에 가슴에서 오는 소흉근 일대의 그 근육들이 다 여기서 얽히고 설킨 그런 메커니즘을 구성합니다. 자, 이렇게 그 쇄골 부위를 갖다 오픈하게 되면 약간 호흡이 보이게 되는데, 이거 쇄흉근막이라고 합니다. 쇄흉근막. 쇄흉근막을 통해서 팔에서 올라오는 그 피정맥이 요 공간을 통해서 터미너스를 통해서 심장으로 유입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심장도 역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또 이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이 두부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유입이 되고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이 공간을 통과하게 되죠. 이 터미너스라고 하는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흉근의 근건 접합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잘 풀어야 된다는 거고, 삼각하고 대흉 사이의 이 공간, 이 골짜기를 잘 풀어야 됩니다. 예, 대흉근은 여기서는 심부에 있지만 삼각근 밑에 깔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근을 이완을 시키고 삼각근을 압박해서 근건 접합부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마사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이 근육 위에 소흉근이 있고요, 대흉근이 있고, 브레스트가 있고, 브레저가 있고, 보정소, 코르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층층이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 구조고, 더군다나 이제 가슴 무게 때문에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삼각대흉 공간, 삼각대흉 공간과 쇄흉 삼각 요 부위가 남성에 비하면 더 많이 타이트하게 뭉쳐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근육은 기시점이 여기 이렇게 넓게 있지만 정지점이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회전근개 근육이라든가 다른 근육으로 판단을 하고 대흉근을 갖다가 소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팔에 관련된 모든 어떤 뭐 이렇게 MPS는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대흉근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은 더 많이 풀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이제 브레스가 있으니까 브레스 마사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흉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마사지할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지 대흉근을 많이 늘리나를 연구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내외전을 시켜가지고요. 쇄골하고 그 상완하고 흉골 사이의 공간, 요 공간을 많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겉에서 이렇게 만져서 마사지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면 심부에 있는 근육들이 다 이완이 됩니다. 자, 하방으로 내려 보기도 하고요, 상방으로 내려 보기도 합니다. 뒤쪽으로 후인시켜 보기도 하고요. 오일을 사용해서 여기서 흉륙관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각근까지 딥슬라이딩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해도 됩니다. 자, 옆으로 이 대결절에 붙었기 때문에 옆으로 외전시킨 상태에서 바깥으로 상완 골두를 돌려서 후방 활주를 시키게 되면 골두가 회전이 되면서 이 접합부가 늘어나게 되죠.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내측으로 압을 주게 되면 더 많은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굳이 가슴에 손을 대지 않고도 충분히 이 쇄골지하고 근건 접합부 정지부를 풀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뒤로 후인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뒤로 후진을 시키게 되면 쇄골질도 늘어나는데 흉골질도 늘어나게 됩니다. 고개는 반대로 해서 서로 역학작용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위쪽에서 흉쇄 유돌근하고 승모근이 쇄골을 위쪽으로 당기고요. 팔은 하방으로 당기게 되면 여기를 변이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압이 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근지는 위쪽으로 손을 해서 뒤로 회전과 후진을 시키게 되면 복근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거상이 됐죠. 거상이 됐다는 것은 상완이 대흉을 잡고 대흉이 복근을 당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뒤로 다시 굴곡을 하게 되면 이 압력이 여기 복근까지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복근지에 있는 근육까지 같이 풀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회전을 시켜서 쇄골이라고 흉골, 쇄흉 공간, 그 다음에 삼각하고 대흉, 삼각 대흉구를 충분히 이완을 시키고요. 자, 뒤로 당긴 상태에서 후방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삼각근하고 연결되어 있는 쇄골이 당겨지면서 대흉근의 근건 접합부가 또 늘어나게 됐죠. 자, 바깥으로 회전을 시키고 하방으로 내리게 되면 쇄골하고 그 삼각 사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뒤로 회전을 하고요. 자, 뒤로 다시 굴곡을 하게 되면 이게 하부 눈꼬리 뜨면서 복근지가 스트레칭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스트레칭이고요. 이 각도에서 어느 각도든 위치를 해놓고 이렇게 락을 걸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오일링을 해서 마찰 시그 불쾌감이 생기지 않도록 오일을 약간 바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돼요. 옆으로 벌려서 회전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하고 위로 손을 갖다 회전시킨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대흉근은 남자가 남자 하는 경우도 약간 드물고 남자가 여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자가 여자 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지만 실전에서는 많이 배제된다는 거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는 무조건 마사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